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이강일 이사장님은 1943년에 출생하셔가지고요. 경희대 한의학과를 졸업하시고 석사학위 받으시고 경희 한방병원의 외래교수님 그리고 가천 길병원의 또 외래교수님도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50여 년 지금 한의사로서 활동하시면서 지금 600병상의 나사렛 국제병원을 몸소 건설하셨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성공입니다. 이 나사렛 병원은 국제병원은 양 한 방이 다 같이 협진하는 그런 병원이고요. 그리고 외국인 환자들도 엄청나게 많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시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태지만 결국 그 모든 성공을 우리 이강인 이사장님께서 다 이뤄내신 겁니다. 그 점에서 여러분들 박수 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7년 전에 이제 그 파킨슨병이라는 그 병을 맞으셔가지고 이제 몸소 이제 치료하시고 이러시면서 내일 오전 중에는 그 어려운 과정에도 진료하시고 그런 과정을 밟으셨는데 지금 이제 12개월 전부터 그 과정은 이제 우리 이사장님께서 직접 한번 말씀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박동찬 회장님께서 이렇게 손수 방문해 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행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인데 건강은 우리 몸에 어떠한 질병이 발생할지 모르는 예측불허의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모든 질병을 예방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박동찬 회장님께서 맨발같이 선구자가 되셔가지고 이렇게 모든 우리 국민들에게 맨발이라는 걸음으로써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요. 맨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킨슨이 많이 좋아진 걸 느끼고 파킨슨은 이 모든 신경이 자율신경이 균형을 잡지를 못합니다. 균형을 잡지 못하는데 처음에는 누웠다가 앉기가 힘들었어요. 누웠다가 앉으면 힘이 안 잡혀가지고 걸어가면서 걷는데 힘들었어요. 지금은 그런 증상이 없어져서 정말. 그 당시에는 저기 남이 부축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밤에 자다가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런 상태로 점점 악화돼가지고 죽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노력하면서 박동찬 회장님의 쏘주신 멤버였기 그 책을 읽고 이 방법이 밖에 없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멤버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리가 항상 좀 부은 증상이 있었는데 부종증상이 싹 없어졌습니다. 부종이 있던 게 싹 없어지고요. 부종이 없어지고 그리고 밤에 잠이 한 번도 깨지 않고 와 잠을 잔다고. 이 연세에 한 번도 안 깨시고 주무신다는 게 그건 완전 축복입니다. 네, 소변 보러 갈 때 한 번만 깨고 소변 보고 나서 바로 또 잠들고 이상하게 아프시고 변비가 없어지고 그리고 이 왼쪽 귀에서 인명이 있었는데 인명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아마 한 90% 사라졌습니다. 제가 이제 이 멤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또 책을 봤는데 모든 암 환자들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암 환자들은 맨발걷기를 함으로써 암 치료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암이라든가 파킨슨이라든가
또 알츠하이머라든가 이런 병을 있는 사람도 하면 치료가 되는데, 예, 건강한 사람은 예방을 하면 돼요. 예방. 예방을. 예, 예. 예방, 예방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모든 건강한 사람들이 병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병이 올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떤 병이 올지 모르는 그 병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멤버들도 한번 좀 모든 병을 예방하도록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서 얘기는 나온 것을 안 믿으면 안 돼요. 믿어야 돼. 아, 확실하다 이거. 이건 경험으로 터득한 거니까 경험으로 터득한 것을 믿고 내가 병을 예방해가지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나 혼자만 행복한 게 아니고 가족들이 다 행복하잖아요. 같이 가족들에서 한 사람이 아프면 다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살기 바랍니다. 맨발력들을 건강한 택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보통 이제 치매나 파킨슨, 알츠하이머 이제 걸리면은 다 기억력이 이제 가물가물해지잖아요. 가물가물해지고. 예, 그러면 저는 자기 능력이 없어져요. 인지 능력도 없어지고. 하고 싶은 의욕도 없어지고. 의욕도 없어지고. 네, 그러니까는 그때는 이미 때가 좀 됐다고 생각해요. 때가 늦기 전에 예방은 멀쩡한 정신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저기 맨발 이후에 우리 이사장님의 그런 기억력은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 그 기억력이 옛날에는 50년 전, 60년 전에 그 초등학교 동창들 있잖아요. 또 뭐 고등학교 동창들 이름을 많이 잊어먹었거든요. 아, 옛날에는. 예, 잊어먹었는데 지금은 다 생각이 나가지고. 어하. 생각이 한 번도 안 봤잖아요. 졸업하고. 한 번도 안 봤어도 이름을 기억이 나. 자, 이제 70년 전 이제 이름들이 지금 기억이 나신다고. 기억이 나가지고 그 친구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돌아가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아. 그러니까 기억력이 자꾸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항상 이제 이야기하듯이 맨발로 걸으시면 이제 항산화 효과뿐만 아니라 이제 혈액 이송 효과 때문에 혈액이 막 묽어지고 맑아지고 그래서 전 모세혈관에 혈류가 다 돌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뇌세포 여기에 막 혈액 순환이 왕성해지고 영양소가 공급되고 노폐물이 걷어져 오고 그러니까 뇌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 이사장님도 기억력이 막 생생하게 살아나신 거거든요. 네, 여동생. 지금 셋이 있는데 셋 중에서 하나는 브라질 가서 살고 있고 둘이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가끔 저한테 와가지고 깜짝깜짝 놀라요. 달라진 모습을 보고 얼굴 색깔도 다 달라졌다고 그러고. 얼굴이 막 맑잖아요. 깨끗하시고 그리고 몸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너무 좋아하시고 자, 여러분들, 이건 지금 놀라운 치유의 사례십니다. 놀라운. 더더욱이 우리 이강인 이사장님은 스스로 한의사님이시고, 스스로 병원을 50년 이상을 지금 운영해 오신 분입니다. 저는 사실은 한의사인데, 현재 종합병원을 만드는 이유가, 변진선의 양방 의사거든요. 아, 부인 사모님이 의사세요? 네, 네, 양방 의사. 이제, 모든 질병은, 질병은 현대 의학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현대 의학으로 치료가 안 되는 병이 많아요. 안 되는 병은 한방 의학으로 치료돼요. 예를 들어서 뭐 마비 같은 질환은 전신 마비, 판막이라든가 안면 마비라든가 원호장애라든가 이런 마비 질환은 현대 의학에 절대 치료가 안 돼요. 그런 환자는 제가 다 치료하거든요. 네, 꼼짝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걸어다니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침과 침뜸과 한약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 예.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외국에는 한방의학이 없잖아요. 현대의학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라든가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몽골, 또 중국 이런 데서 환자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래서 하루에 외국인 환자가 10명 정도 됐거든요. 아, 코로나 전에? 코로나 전에. 예, 예, 예. 10명 정도 됐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 소문 퍼뜨려가지고 좋아지니까 소아마비도 다 치료가 되고 그러니까 소아마비는 현대에 손도 못 대거든요. 근데 이제 치료가 되니까 소문이 돼서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딱 들려졌어요. 코로나가 되니까 코로나가 막 퍼지니까 그냥 아, 뭐 못 들게 돼가지고 그 뒤로 이제 끊어졌는데 제가 원래 그래서 그 외국인 환자들을 보기 위해서 나사렛 국제 병원이라고 해서 이런 국제라는 이름을 붙여놨거든요. 제가 앞으로도 기회 같으면 외국인 환자를 다시 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듣기로 요 근처에 그 한방병원을 새로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 논현동에 논현동이라는 게 인천 논현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남동구. 남동구에. 논현동에 한방병원하고 노양병원을 지어서 땅을 5,500평을 사놨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다 지금 한방병원하고 노양병원을 지어가지고 예, 그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둘레를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둘레길을 만들고 건축을 좀 곧 하려고 생각합니다. 아, 건축인 건축? 아니, 건축을 아직 설계를 했는데 이제 건설회사를 찾아가지고 필요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한 앞으로 한 3년 더 유지하니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와. 박수로 자, 지금 이제 두 병원은 제가 딱 지금 이제 이사장님 말씀 들으니까 나사렛 한방 요양 맨발병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입원하신 모든 환자들이 매일 우리 이사장님하고 병원장님하고 맨발로 같이 걸으시면 이렇게 치유되시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다 치유된다. 제가 늘 항상 행복을 느끼게 해서 이제 고통스럽게 앓고 있는 환자들이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다시 나아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게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양쪽 코다리가 마비되는 환자가 여러분 이제 오셨는데 서울 아산병원에서 2년 6개월 동안 있어서 조금도 끝도 안 했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코다리가 다 움직이니까 그 남편이 깜짝 놀라서 나한테 현대에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되니까 너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그 치유 사례들이 아마 그 우리 이강희 이사장님은 엄청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런 건 나중에 이제 우리 책으로 기록으로 이제 아마 남기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제 당장 중요한 거는 사실 오늘의 이 인터뷰도 지난주에 미국의 한 알츠하이머 환자가 63세밖에 안 됐어요. 창창하신 분인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은 이거는 불치병이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완전히 인지도 못하고 부인도 못 알아보고 자식도 못 알아보고 이런 상태가 될 것이다. 자, 근데 그것이 자존심 있는 지식인의 입장에서 내가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가족들한테 보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 스위스에 안락사를 허용하는 거기 가가지고 디미티스라는 그런 기관에 가서 난 안락사를 시켜달라. 그래서 실제 6개월 후에 안락사를 한 거예요. 스스로 약을 먹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 과정을 책으로 써가지고 지금 지난주에 신문에 이제 보도가 된 거예요. 자, 현대 의학에서는 또는 하여튼 현재 상황에서는 알츠하이머는 불치병이다. 치매, 파킨슨병이 다 불치병이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이 병원을 운영하시는 의사께서 직접 파킨슨병에 걸리셨는데 맨발로 걸으셔서 지금 12개월 만에 기억력 다 회복되시고 기동하시는 거 다 회복되시고 모든 게 지금 정상으로 지금 돌아오셨기 때문에 이 사례를 세상에 알려야 된다. 그래서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은 불치병이 아니다. 이거를 세상에 알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강희 이사장님께서 전 세상에, 전 인류에게 지금 위대한 증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장님께서
그 후학들에게 또 물론 이제 한의학을 하시는 후학들, 현대의학을 하시는 후학들,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맨발 걷기에 관련해서 교훈을 한 말씀도 해주시면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그 건강을 하시는 질병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게 어떤 질병이 올지 예측을 못하는데 그 치료 방법은 현대의학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또 현대의학으로 안 되는 환자는 한방의학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이제 현대의학으로 하면은 양의식이죠. 양의식. 한방의학으로 하면은 한의식. 의술이죠. 의술이라고 하죠. 의술은 이제 능력에 따라서 치료할 수 있고 못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질병을 치료를 의술하고 한의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요법으로 자연이 맨발 걷기는 자연요법이에요. 맨발로 자연요법 자연요법으로 얼마나 많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지 이치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요법 있고 이런 네 가지 요법이 있는데 그 네 가지 요법을 어떤 것도 부정하면 안 돼요. 어떤 것도 부정하면 안 돼요. 다 믿어야 돼요. 경험에 의해서 치료가 되는 것은 믿어 믿고 그 방법대로 실행하고 따르고 그래가지고 내 건강을 찾고 내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나 지금 우리 지금 저 이사장님과 같이 이 황토장에 지금 서가지고 지금 장시간 저 인터뷰를 들었는데 저도 지금 발이 엄청 시원하고요. 시원하시죠? 좋습니다. 완전히 지금 치유 테이블입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여기, 인천에 지금 청량산인데 조금만 한번 비켜보세요. 이 길이 완전히 지금 황토길이에요. 완전히 금세계 최고의 황토입니다.